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러너님 집에 방송 세팅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러너님은 아직 안 계시고, 러너님은 나중에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미리 와서 세팅을 하고 있다가, 어차피 세팅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고 있다가 러너님이 오시면 추가적으로 세팅하고 확인하고 아마 끝을 낼 거예요. 근데 무슨 세팅을 할 거냐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셨었지? 캠하고 마이크 소리가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딜레이를 걸어 놓으셨다고 하고, 화질이 조금 구리다. 캠이 이제 노출이 자동으로 계속 바뀐다, 세팅을 바꿔놔도. 근데 이거는 아예 웹캠을 새로 사는 걸로 해결 보는 걸로 했고,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를 지금 일단은 좀 먼저 좀 해볼게요. 혹시나 문제점을 먼저 좀 알아야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해보고, 나머지 장비들은 일단 다 사놨어요. 지금 제가 이거 세팅을 들었었는데, 이 르윗의 스트림 4X5 저 장비도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비긴 한데, 제가 사용법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몰라가지고 그냥 아예 저것보다 좋게 세팅할 수 있는, 어차피 비용을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세팅을 하려고 새로 장비를 샀습니다. 베이페이스 프로 FS 리뉴얼 된 거 이걸로 구매를 하셨고, 따로 외장 사운드 카드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예 이번 세팅에서 옵티컬 광 오디오 세팅으로 할 수 있는 사블 G6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매하셨어요. 스트림덱 이것도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이것도 구매를 하셨고, 캡처보드는 GC573 라이브 게이머 그거를 지금 하나 사용하고 계신데, 추가로 콘솔 게이밍도 한다고 하셨었나? 네, 그래가지고 콘솔 기기들 여러 개를 바로바로 꼽아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캡처보드 하나 더 제가 구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캡처보드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라이브 게이머 듀오. 추가적으로 웹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풋 포트가 하나 더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풀 HD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고, 혹시나 나중에 미러리스 같은 거라든지 바꿀 의향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오히려 이 캡처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선택기도 구매를 했습니다. HDMI 이건 콘솔 기기 한 번에 꼽아자두고 이 선택기만 가지고 바로 띡띡 바꾸면 플스라든지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게 스위치했고, 나머지 부가적인 케이블들 전부 다 제가 말씀하신 걸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존 지금 시스템 보기에도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엄청 시끄럽네요. 너무 빠르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일단 바꾸기 전에 지금 소리가 케이스 펜 속이 빠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들었을 때 CPU 쪽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글카 펜 속을 보시면 3400으로 계속 고정이 돼 있어요, 펜 속이. 근데 글카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클럭이나 보시면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나 본데요. 일단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조텍 글카에 불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 타사 프로그램 깔아서도 지금 펜속 설정을 해봤고 안 돼가지고, 조텍 파이어스톰 이 프로그램 가지고도 펜속을 조절했는데도 펜속이 조절이 안 돼요. 아예 뭔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송출권 포맷, 송출권이 너무 느린 것 같다고 했었나? 그러셔가지고 송출권 포맷도 하시기로 하셨었습니다. 일단은 장비 설치부터 먼저 해놓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스피커를 다른 걸 쓰고 계시네요. 원래 세팅하는 거는 이걸로 아웃을 뽑아가지고 3.5파이 인 꼽는 그런 스피커들 세팅하려고 제가 지금 이 케이블을 그걸 했는데, 그냥 사운드바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사운드바 같은 경우는 인이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로 여기 꽂아두겠습니다. 임시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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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켜놨습니다. 포맷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포맷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였었죠? 막 사람들이 방송 화질도 안 좋다 그러고, 네, 뭐 싱크도 안 맞는다 그러고, 그리고 네, 제가 이게 하나 진짜 고질적인 문제가, 캠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노출도 있잖아요,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 원래는 구버전 프로그램이 이게 아닌데? 그게 이제 초기화가 안 되거든요. 구버전 이제 920 쓰실 때는. 어차피 새로 샀으니까 그거는 뭐 네, 이제 바꾸는 건 될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컴퓨터를 사신 게 한 11월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년. 네. 근데 그 정도면 포맷을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엄청 컴퓨터를 더럽게 쓰셨다면 그래도 포맷을 할 만한데 그런 분들도 제가 포맷은 웬만큼 그리고 더러운 편은 아닌가요? 네, 웬만큼 안 하거든요. 왜냐면 도저히 내가 세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옛날에 뭔가 너무 더러운 걸 뭔가 깔았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해가지고 모르겠다. 그쵸.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된다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포맷을 하는데 포맷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좀 큰 문제였던 거는 뱅킹 프로그램을 여기 둘 다 깔아놓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게임 끊기는 문제도 그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막 그 네네네네. 보안 이런 거요. 네. 그게 이제 그걸 사용할 때만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깔아두면 계속 켜져 있거든요. 여기도 지워줬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은행 업무를 볼 때 했다가 지워야겠네요. 네, 했다가 지우는데 이제 쉽게 하시려면 구라제곱이라고 그 구라제곱. 은행 뱅킹이라든지 뭐 학교를 이용을 하든지 그런 데 하면 보안 프로그램 깔리는 것들을 한꺼번에 지워줘요. 다 지워줍니다. 이 송출 컴퓨터가 RGB 관련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RGB가 뭐예요? 이런 거 반짝이는 거 색깔 바꿀 수 있는 세팅하는 프로그램들이 아, 그 컴퓨터 구매한 곳에서 깐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안 깔았어요. 안 쓰시나요? 네, 아예 뭔데? 아예 안 써요. 저 아예 뭐 RGB가 뭔지도 모르는 정도니까. 아, 근데 이런 게 없는 게 가장 좋거든요. RGB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싱크 밀리는 것도 마이크가 밀리는 게 아니고 웹캠이 밀려서 사운드를 미루셨더라고요. 네. 지금 보정 프로그램 쓰시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쓰면 딜레이가 좀 생깁니다. 어쩔 수 마치 우리 휴대폰 카메라 스노우 쓰듯이 약간 딜레이가 한 100ms 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쓰시는 게 디코는 둘 다 돼요 지금? 아, 다 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쓰던 저 장비도 둘 다 되긴 하거든요? 네네. 세팅이 돼 있었나요 혹시? 네. 네네네. 그러면 이거 이어폰 들을 때 네. 제가 제 말 들려요? 안 듣게 세팅 가능합니다. 아, 전 듣고 싶어요. 듣게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안 듣게 해야 하울링이 안 생기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 케이블을 추가로 이제 제가 구매하라고 해서 이제 사놓으셨는데 원래는 이제 스피커 다른 것들은 이걸로 이제 여장치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거든요. 새로 바꾼. 이거를 꽂아. 100만 원짜리죠. 그쵸. 처음 사봤어요. 100만 원짜리. 원래 이거가 이제 끝인 거고 이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판왕인데 가성비. 아, 그쵸. 약간 저건 좀 절감을 시킨 근데 몇 가지 기능을 못 써가지고 애매하긴 해서 안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이걸 꽂아가지고 여기로 이제 뽑아서 보통 사용을 하려고 이 케이블을 사라고 한 건데 그때는 제가 스피커를 뭘 쓰시는지 몰랐으니까 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스피커는 이게 아웃이 이렇게 되게 케이블이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쓰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 뭐 양쪽 젠더로 이제 수수를 연결시켜주는 걸 하면 되긴 할 텐데 일단은 여기가 아웃이 그냥 3.5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꼽여놓긴 했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 단점이 이 두 개가 이제 아웃이 똑같은 거라 볼륨 조절이 각자 불가능한데 스피커기 때문에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볼륨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으니까 딱히 상관이 없죠. 그 부분은 혹시나 다른 스피커로 바꾸신다면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선생님 언제부터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저는 방송 시작할 때부터 세팅을 막 찾아다녔어가지고 역시 공부할 때 알아보고 이런 사람 잘하는 거지. 네, 그때부터 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제가 이 컴퓨터만 엄청 시끄럽잖아요 지금 뭐 팬 소리가. 네. 이게 확인해보니까 그래픽 카드 팬 하나가 계속 플로드를 돌더라고요. 불량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동으로 설정을 해도 팬 소리 안 바뀝니다 아예. 아예 컴퓨터 보내야겠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식사하셨나요? 어, 아니 먹어요. 아, 그죠. 눈쟁이님도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네. 어떤 혹시 메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못 드시는 거? 없습니다. 아, 네. 네. 이거 언제 쓰셨나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나 설명을 이거 나 이거 다 들어야 돼요. 네. 네. 아, 이거 눈쟁이님 집에 온다고? 안녕하세요. 여보, 응? 여보가 쓰고 있는 거는 세팅이 쌈마이 세팅. 그냥 가성비 좋게 한 거지. 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끝판왕인데 이거 뭐야? 저거 저게 100만원짜리 아 진짜? 야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여보도 바꾸자. 여보도 이거 할래?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여보 원래 쓰던 사운드 카메라 그거잖아. 이거 싸불이에요? 네. 싸불이 돼요? 그러니까 싸불을 해서 저 20년 전에 싸불 완전 매니아였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 되게 좋게 해주잖아. 맞대는 말이야
쌍물밖에 안 썼어. 옛날에? 문쟁이님이랑 컴퓨터 몇 살 때부터 잘했어요? 저 잘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독학하신 거예요? 그쵸, 그냥 방송 시작하면서 이걸 다 배우신, 혼자서 독학하신 거예요? 그쵸, 그냥 찾아보면서 이제 그거를 종합을 하고 제가 직접 장비 다 사보고 그 될놈 되리라고 방송 안 하시고 이것만 하셔도 회사를 차리세요. 근데 문재인님이랑 자꾸 연락하고 집에 택배가 뭐 알 수 없는 택배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니 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들이 이게 뭐 열어봐도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여기 다 와 있구나. 여기 다 와. 그쵸. 네. 네. 캠도 뭐야? 나중에 캠은 바꾸실 생각이 없으시죠? 캠이요? 저런 걸로. 왜냐면 요즘 많이 바꾸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럼 얼굴이 예쁘게 나오나요? 세팅하느냐 따라서 다르겠죠. 일단 저걸로 쓰면 가장 좋은 거는 아웃포커싱이 하기 쉽다는 거. 그쵸? 뒤에 날리기 딱. 그쵸. 모공이 너무 보일까봐 저는 좀 약간 불편해. 아, 그래. 모공 가려줘야 제맛이지. 그렇죠. 키면 화질이 더 떨어져야지 모공 가려줘야 주름살도. 근데 요즘 많이 저거 많이 쓰더라. 많이 쓰시면. 진짜 많이 쓰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캠 화질. 아, 이거 모니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모니터 색감이 달라요. 이거 저 색감 조정 못하겠어요. 아, 그런가요? 이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씨, 그걸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이아크 이거 쓰면 눈 아, 혹시 이 앞에 앉아 있으시면 좀 오래 앉아 있으면 눈 아픈 적 없나요? 네. 눈 안 아프나요? 아파요. 아프나요? 네. 세팅 바꿔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카메라로 보여드린 게 빠를 것 같네요. 지직하는 거. 예. 보이죠? 예. 옆에 모니터들은 어? 없죠? 네. 근데 이게 다이아크라는 기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벤키 모니터에 있는? 네. 그러면 사라지죠? 이거 뭐야? 근데 이게 색감도 바뀐 거예요? 지금? 색감도 약간 달라질 텐데 아무튼 그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아크 기능 자체가 잔상을 줄여줍니다. 보시면 5% 해두면 UFO의 꼬리가 약간 잔상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걸 프리미엄을 쓰시면 그 잔상이 없이 약간 또렷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거 쓰시는 분들은 혹시나 FPS 같은 거, 혹시나 오버워치 같은 거 할 때 네. 적을 좀 더 또렷하게 빠르게 보기 위해서 필요 없어요. 저 실력이 어찌됐건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눈이 더 중요하죠. 방송 오래 하는 게 훨씬 네. 더 중요하잖아요. 저 어차피 잘하나 못하나 원래 잘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서.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깨끗하게. 그렇죠. 최대로 안 질러보실래요? 아! 야! 제 사운드 원하는 파일 하셔가지고 하시면 바로 재생이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 방송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메인 방송 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메인 방송을 켰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그러면 제가 방송을 한 10분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밖에 쉬시고 계세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나가 있겠습니다. 저거는 끄고.